제3국을 통한 개별 북한 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남북한 민간 교류 확대 차원에서 검토 중입니다. 과연 우리 국민의 북한 개별 관광이 가능할지 따져봅니다. 북한 개별 관광을 놓고 한미 간 충돌 양상입니다.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개별 관광은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자 청와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에스퍼 국방장관이 공동기고를 통해 한국이 기여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90% 이상이 지역경제로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익명의 진정은 접수할 수 없다는 인권위의 입장을 받고도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내놔 논란입니다. 청와대는 논란에도 여전히 조사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다음 주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박형철 전 비서관을 소환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틀에 걸쳐 고양이 두 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은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 한 대목 잠시 듣겠습니다. 이제는 그 북미 대화만을 바라보지 않고 이 남북 협력을 좀 이렇게 정진시키면서 북미 대화를 좀 더 촉진해 나갈 개별 관광 같은 것은 국제 제재에 그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관광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 이 발언 이후 우리 정부의 북한 관광 재개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물론 북한이 여기에 호응을 해야 하고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일단 개별 관광 카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미북 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남북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인 동시에 관광 사업을 활성화해 자력 갱생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큰 그림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고서정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정부가 대북 개별 관광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박왕자 피격 사건 이후 시행된 5.24 조치 완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5.24 조치 이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개별 국민의 방문 문제에 대해서는 개개별로 유연화 조치를 취해왔고요. 남한에서 직접 북한으로 가는 경우와 제3국을 경유하는 것 모두 검토 대상입니다. 지금은 제3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갈 경우 북한 당국이 발행한 비자와 북한의 초청장, 우리 측의 방북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간소화해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북한에 갈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겁니다. 대북 개별 관광이 이루어지려면 북한이 비자를 발급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남북 간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올해는 이제 금강산 관광부터 시작해서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TV조선 고서정입니다. 북한 관광이 다시 시작되면 지난 2008년 금강산 피격 사건으로 중단된 지 12년 만에 관광이 재개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사정이 아주 다릅니다. 당시에는 현대 아산이 관광객을 모집해 북으로 보내고 그 대가를 한꺼번에 뭉칫돈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대북 제재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개별 관광인데 이 역시 간단치 않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미국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이정현 기자입니다. 정부는 북한 개별 관광 자체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개별 관광 같은 것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현대아산을 통해 대규모 금강산 관광을 한 것과 달리 대량연금인 벌크캐시가 유입되는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외교 소식통은 정부가 현재 가장 단순한 단기 관광 비자로 북한 개별 관광을 가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3국 여행사를 경유해 개별 관광을 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정부는 본격적인 대미 설득에 돌입했습니다. 워싱턴을 방문한 외교부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고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사업 추진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북 제재가 약화되면 북한의 핵 보유가 굳어질 텐데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비핵화인지 단순한 남북 교류 확대인지 먼저 물어야 한다고. 정부는 인도적 명분을 앞세워 이산 가족의 개별 관광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가 즉각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시했고 여당에서는 미국 대사가 총독이냐는 거친 반응도 나왔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가 이런 말을 한 것도 청와대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박한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계속해서 김보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리스 대사는 어제 외신 인터뷰에서 대북 개별 관광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 독자적으로 추진할 경우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도 말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남북 협력 관련 부분은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겁니다. 청와대가 주한 미국 대사의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한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정부도 거들었습니다. 대북 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내정 간섭이다, 조선 총독이냐는 격한 표현도 나왔습니다. 개별 관광은 제재 대상도 아닐 뿐더러 내정 간섭 같은 발언은 동맹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의 의견 표명은 좋지만 대사가 한 말대로 따라한다면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입니까? 정부와 여당이 일제히 해리스 대사의 발언을 비판한 건 한미 양국의 논의 상황과 관계없이 거칠게 개인 견해를 밝혔다는 인식에 따른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화를 내려면 북한에 내는 것이 순리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도 공개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이번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에스퍼 국방장관이 언론에 공동 기고문을 냈습니다.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낸다고 해도 그 돈의 90%는 다시 한국에서 풀리는 것인 만큼 방위비 인상이 두 나라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보도에 유혜림 기자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에스퍼 국방장관이 한국에 방위비를 더 내라며 언론에 공동 기고문을 발표했습니다. 두 장관은 한국은 부양 대상이 아닌 동맹이라며 한국이 미군 조등과 직접 관련된 비용의 3분의 1만 부담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 6차 협상이 끝난 지 하루 만에 공개적으로 인상을 요구한 겁니다. 두 장관은 한국 측 비용 분담의 90% 이상이 지역 경제로 돌아가고 있다며 방위비 인상이 양국 모두에게 좋은 것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And one thing I'd point out with South Korea is much of the monies that are part of that cost sharing actually go back directly into the South Korean economy.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인상 의지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 두 장관이 이례적으로 언론을 통해 이를 알리는 협상 전략을 쓴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미국에서 돌아온 우리 측 협상단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과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란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계속 굳건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고 또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는 데 저는 방점을 두고 그 칼럼을 읽은 것 같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거론하며 방위비 대폭 인상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지난해 북한이 금강산 시설 철거를 요구하자 통일부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정부는 창의적 해법을 통해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가겠습니다.
예, 지금 와서 돌아보면 정부가 구상하고 있다는 이 창의적인 해법이라는 것이 결국 개별 관광 허용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북한 관광 재개가 정말로 가능한 것인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훈 기자. 예.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절차라 그럴까? 이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여행사를 통해서 북한에서 비자만 발급받으면 갈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 국민의 경우는 절차 하나를 더 거쳐야 됩니다. 통일부로부터 방북 승인을 받아야 되죠. 박왕자 씨 피살 사건 이후 생긴 절차인데요. 그런데 이 승인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아, 어떻게 까다롭습니까? 그러니까 이 북한에 초청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이 초청장 없이 북한의 비자만으로 방북 승인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겁니다. 예, 결국 지금으로서는 이 초청장을 받지 못하면 우리 정부가 뭐 방북 승인을 할 수도 없는 상태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물론 중국 같은 제3국의 여행사를 통해서 북한의 비자를 받고 또 다른 외국인들처럼 방북 승인 없이 북한을 갈 수는 있지만 이 돌아오는 순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범법자가 되게 됩니다. 2010년에 한상열 목사와 2012년에 노수희 씨가 그렇게 범법자가 됐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국민들은 뭐 북한 관광을 가지 못합니다만 외국인들은 북한 관광을 들어갑니까 지금? 예, 일단 보면요. 미국인은 없습니다. 현재 오토 원비어 사건이 벌어진 후에 미국 정부가 북한 여행을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예, 북한을 관광하는 외국인 90%는 중국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개별 관광은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관광객들이 가져가는 물품은 다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 이 미국의 독자 제재 사항을 좀 살펴보면요. 미국산 물품 또는 미국산 부품이나 기술이 10% 이상만 포함이 되면 북한에 들고 갈 때 반드시 미국의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하면 이 벌금이나 제재 대상자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카메라나 노트북 같은 미국산 부품이 들어간 제품은 함부로 북한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것도 문제가 되긴 하겠군요. 예. 자, 북한 관광은 2008년 금강산 관광 갔던 우리 관광객이 피살되는 문제 때문에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북한으로부터 사과나 어떤 입장 표명이 없었기 때문에 안전 문제도 여전히 해결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럼?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여행 금지 구역을 정해놓고 위험한 나라는 아예 가지 못하게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북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사관도 없어서 개별 여행자들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연락할 곳도 마땅치 않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별 관광을 허용하더라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 겁니다. 들어보시죠. 일종의 신변 안정으로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토 원비어가 비자 받고 갔어요. 신변 안전 전혀 보장을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오면 미국의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런 문제도 있죠. 예, 맞습니다. 예, 여전히 뭐 넘어야 할 산이 많군요. 예. 강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조국 가족의 인권 침해를 조사해달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가 청와대와 주고받은 공문을 다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청와대의 설명과는 많이 다릅니다. 인권위는 처음부터 사실상 조사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 청와대가 마치 인권위가 조사할 수 있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겁니다. 또 뒤로는 인권위에 잘못 보낸 공문을 폐기해달라고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홍혜영 기자입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 인권침해 청원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청와대가 주고받은 문서 목록입니다. 청와대는 지난 7일 노영민 비서실장 명의로 최영애 인권위원장에게 국민청원 답변을 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인권위는 다음 날 위원장이 직접 답변하기 어렵고 청원자가 익명이어서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불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청와대는 이튿날인 9일 국민청원을 이첩하는 공문을 다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여전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조사 대상이 되는지랑 이제 조사가 가능한지만 본다면은 동일한 문제가 있죠. 그렇죠. 여전히 익명이잖아요. 그럼에도 청와대는 나흘 뒤 인권위가 청원 내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위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요건이 안 돼 조사할 수 없다는 인권위 답변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다만 청와대는 이 내용은 인권위 관계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들은 내용이었다며 참고사항이라는 걸 전제로 익명으로 진정이 접수될 경우 각하된다는 내용도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먼저 보신 진행 과정을 보면 청와대가 인권위 조사를 사실상 압박하기 위해서 매우 부산하게 움직인 듯한 정황이 있죠. 하지만 청와대는 소통 착오에서 빚어진 해프닝일 뿐 압력을 가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 해명에 설득력이 있는지 백대우 기자의 보도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청와대는 지난 7일 첫 공문에서 최영애 위원장의 국민청원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이튿날 청원 진정인이 특정되지 않으면 접수가 어렵다는 답신을 받자 그 다음 날 다시 청원 이첩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공문도 진정인이 특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당일 유선으로 공문 폐기를 요청했고 나흘 뒤인 지난 13일 공식 폐기 요청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나흘 뒤인 오늘 청원인인 은우근 광주대 교수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은 교수가 직접 진정 접수를 한 만큼 인권위가 조사에 나설 상황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야권에선 청와대가 요건도 안 되는 공문을 두 차례나 내려보낸 것 자체가 인권위에 대한 압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일가 9명의 혈안이 된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마저 조국 일가 인권위원회로 바꾸려고 하다가 들통이 난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소통착오로 요건 미비를 인지하지 못한 해프닝이라며 인권위에 압력을 가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인권위와의 소통 실무를 맡았던 해당 행정관은 논란이 커지자 최근 사의를 표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국 전 장관. 검찰은 오늘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3주 만입니다. 당시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회 근간인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증거를 상당수 발견했는데도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켰다는 겁니다. 검찰은 금융위원회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없이 사표만 받고 넘어가도록 한 것도 조 전 장관이 직권남용한 결과라고 봤습니다. 조 전 장관은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SNS를 통해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이 있었다면서도 공소 사실의 허구성을 밝히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구명 활동 내용을 조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는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감찰 무마를 청탁하거나 이를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한 인물들의 공범 여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검찰 지휘라인 대거 교체 직전 검사 출신인 박영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을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전 비서관은 청와대 근무 당시 울산지검에 직접 전화해서 수사 상황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에 직접 개입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지난 10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배상범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찬호 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법무부에 보직 변경 신고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박 전 비서관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 지시로 당시 울산지검 관계자에게 연락한 적이 있다는 취재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를 지휘하던 울산지검 관계자에게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반려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전화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법조계에선 적극적인 수사 개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시장 관련 첩보 문건을 박 전 비서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로 예고된 중간 간부 인사가 변곡점이 될 수는 있지만 검찰은 인사 결과에 상관없이 박 전 비서관의 진술을 토대로 청와대 윗선 규명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검찰 간부 물갈이 인사를 주도했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들 입시 비리 관련 공소장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단 한 차례도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데 다음 주 중간 간부 인사와 수사팀 해체를 기다리며 버티기에 들어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황병준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근무했다는 취지의 서면 답변서만 제출한 뒤 검찰의 거듭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사실관계가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데 소환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강제 소환 대신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진술하지 않겠다면 수집된 증거만으로 일단 재판에 넘기겠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지난 10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사실상 거부한 이후 현재까지 압수수색 대상 자료 이미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압수수색 협의 대상인 김영식 법무비서관의 직권남용이나 공무집행방해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청와대가 다음 주로 예정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이후 수사 상황 변화 가능성을 지켜보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검찰 인사와 직접 수사부서 축소를 주도했던 이성윤 전 검찰국장이 어제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한 뒤 처음으로 간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 뒷얘기가 하나하나 흘러나오고 있는데 가장 인상적인 건 지검장의 면전에서 한 차장검사가 헌법 정신을 강조하며 사실상 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유경 기자가 당시 분위기를 취재했습니다. 어제 낮에 열린 서울중앙지검 확대 간부회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장 자격으로 주재한 첫 회의였지만 분위기는 시종일관 무거웠다고 전해집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비리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3차장 검사는 법무부의 직접 수사부서 축소 움직임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사 문구를 인용해가며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 권한은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서 쓰여서는 안 됩니다. 인사조치 가능성을 예감한 듯 좋은 후배들을 만나서 부끄럼 없이 일했다는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지검장은 질타에 가까운 후배 검사들의 의견을 대부분 듣기만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직 대한변협회장 5명을 포함한 변호사 130명도 최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직제 개편안을 비판했습니다. 이제 법조인들은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문율은 이 정권이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인사를 하거나 입장 표명을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이번에는 그것을 정면으로 위배했습니다. 변호사들은 검찰 간부 교체는 수사 방해 의도라며 법치 유린 행위를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KT의 딸을 부정채용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증언을 믿기 어렵다며 특혜 채용은 맞지만 뇌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태 의원이 법정 밖으로 나옵니다. 신성한 재판부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줬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석채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을 채용시켰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이 특혜로 채용된 것은 맞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대가성을 띈 뇌물로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지난 2011년 일식집에서 만나 당시 KT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김 의원의 딸 이야기를 나눴다는 서유열 전 사장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채용 청탁이 오갔다는 유일한 증거인데 서 전 사장이 제출한 일식집 영수증엔 2009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딸이 대학생이라 채용 청탁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김 의원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앞서 지난 10월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이석채 전 KT 회장은 오늘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이틀에 걸쳐 고양이 두 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두 달 전에도 동물학대범이 법정 구속되는 등 동물 생명 존중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주택가 골목에서 고양이를 학대합니다. 41살 남성 김모 씨는 지난해 6월 시검쓰라 불리던 이웃집 고양이를 살해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가 이빨을 드러내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울기만 했죠. 그건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자기 자식을 떠나보내는 부모라면 그 심정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김 씨는 다음 날에도 자신이 분양받은 고양이 한 마리를 집에서 또 살해했는데 고양이가 복종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김 씨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당시 동물보호단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런 잔혹범에게 수원지검은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범인에게는 면죄부와도 같은 약식 기소로. 수원지법은 김 씨를 정식 재판에 직권회부한 뒤 오늘 김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양이 두 마리를 이틀 연속 잔혹하게 살해했고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 서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살해한 39살 남성 정모 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산이 높고 경사지가 많은 강원도에는 고랭지밭이 많죠. 이 폭우가 올 때마다 이 고랭지밭에서 쏟아지는 흙탕물 때문에 주변 하천이 오염돼서 생태계 불안은 물론이고 식수까지 위험받는 경우가 발생했는데요. 20년째 풀지 못하고 있는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비탈길 고랭지밭을 계단식으로 바꾸는 해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가을 소양강 상류 인제 내린천의 모습입니다. 누런 흙탕물이 쉴 새 없이 밀려듭니다. 인제와 평창 등 강원도 내 대규모 고랭지밭마다 흙탕물이 골칫거립니다. 비탈밭이 많다 보니 홍수 때 흙탕물이 나가서 이 강물 메운다든가. 폭우가 올 때마다 농약이 섞인 것으로 추정되는 흙탕물이 대량으로 인제 내린천에 유입되면서 주민들은 생태계의 변화를 우려합니다. 물이 오염되면서 래프팅을 위주로 한 관광산업도 타격이 큽니다. 참 뭐 래프팅을 해야 되는 시기 빠르면 뭐 6월, 5월 말부터 시작되는데 가습기 때 흙탕물이 흐르다 보니까 생태계의 변화라든가. 더 큰 문제는 이 고랭지밭 흙탕물이 수도권에 연간 12억 톤가량의 식수를 공급하는 소양강까지 흘러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침사지랄지 뭐 식생수로랄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지만은 그런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당국은 고랭지밭을 계단식으로 바꿔 흙탕물 발생량을 90%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서 운영하는 병원을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라고 하죠.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과잉 진료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데 약품 판매 업체와 부동산 업자 등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무장 병원 41곳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이런 병원에서는 어떤 식의 의료 행위가 이뤄지는지 최현영 기자 리포트 보시죠. 서울의 한 한의원. 진료 혹시 볼 수 있어요?
여느 한의원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설립자가 한의사가 아니라 한약품 판매 회사인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병의원을 개설하는 건 불법입니다. 보건당국은 같은 업체가 서울에만 모두 세 곳에 한의원을 차려놓고 한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면서 한약품 판매 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전의 이 메디컬 빌딩은 한 부동산 임대업자가 자신의 의사 친구 등을 고용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지난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41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정상적인 기관에 비해서 과잉 진료를 하게 되고 또 의료 서비스의 질도 낮아지는 불합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경찰 수사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면 설립을 취소하고 이들에게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등 3,200여억 원도 환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현행입니다. 부동산 관련 대책 발표 이후 강남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 전세보다 월세 매물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보유세 부담 증가가 결국은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인데 지선욱 기자가 강남 일대 부동산을 돌아봤습니다. 서울 개포동의 입주 2년 차 아파트 단지. 전세 매물이 110여 건인 반면 월세는 이보다 30%가량 많은 140여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 옆 새 아파트는 월세 매물이 전세보다 거의 두 배나 많습니다. 강남, 송파 등 새 아파트가 많고 학군이 유명한 지역일수록 월세 매물 수가 전세를 압도합니다. 공시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종부세율까지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무거워진 집 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바꿔 내놓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을 팔기보다는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을 해서 늘어나는 세부담도 충당을 하고 일부 생활비로 좀 충당을 하는 이런 경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역대 최저 수준인 시중금리도 월세 전환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율이 낮아 전세금을 받아도 넣어놓을 곳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전세 공급 감소는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세금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더 오른 올해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4월 말 결정될 경우 집주인들의 월세나 반전세 선호 현상은 더 뚜렷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언급해 논란이 일었었죠. 그런데 이 말을 무마시키려고 청와대에서 나온 말도 논란입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강 수석의 발언을 두고 피리 꽂혀서 한 말이라고 한 건데요. 논란이 된 부동산 발언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은 즉각 조간신문들 일면에 등장했습니다. 부동산 극약 처방이 나왔다. 하장이 예상된다. 초헌법적 발상이다. 야당은 사유재산권 없애고 사회주의 하자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집을 사려면 정부 허락을 받으라는 것 아닙니까? 제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정세균 총리도 부동산 문제는 우격다짐으로 안 된다고 에둘러 비판했고 노영민 비서실장은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라는 거에서 또 탁 이렇게 필이 꽂혀서 아마 그것을 강조하다가 나온 말로. 하지만 강 수석을 질책했냐는 질문에는 사고 쳤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강 수석의 돌발 발언으로 일축할 문제냐는 지적과 함께 발언 뒤에 숨은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도 강 수석과 같은 날 부동산을 잡기 위한 경제 정치학적 모든 정책을 예고했기 때문이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강남 거기에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강남을 콕 집은 게 총선을 염두에 둔 포석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강남 포기해도 서울이 이길 수 있거든요.
서울의 12,000 가구 1년 동안의 분양 물량을 규제해서 580만 명이 넘는 청약 통장 가입자가 정부 여당을 지지하게 만드는 정... 노 실장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참모들은 집 한 채 빼고 다 팔라고 하며 불이행 시 인사불이익까지 시사했죠. 대상이 된 수도권 다주택자 1급 이상 비서관 10명 중 현재 집을 판 사람은 2명. 나머지는 모친이 거주 중이라 팔기 어렵다. 당분간은 못 팔 것 같다 등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성과가 미미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청와대는 결과보다 의지를 봐달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2017년 신DTI 도입, 2018년 종합부동산세 강화, 2019년 15억 초과 주택 담보대출 금지 등 지금까지 18개 주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죠. 하지만 이 기간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은 40% 폭등했습니다. 18번의 이런 독약과 마약 같은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제 시장은 내성까지 생겼습니다. 문 대통령은 집값 폭등에 언론 책임을 거론했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언론에서 안 될 거야 이러면 그 대책이 제대로 먹힐 리가 없는 것이죠. 부동산 사태의 진원지가 과연 어딘지 역사는 제대로 평가하겠죠.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예,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머니인 유경수 여사 고향에서 출마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을 영입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민주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원 변호사가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선거구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곽 변호사는 어제 민주당 서울시당에서 충북도당으로 소속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곽상원 변호사에 대한 전적 신청이 서울시당에 있었고요. 16일자로 충북으로 전적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충북 영동이 곽 변호사의 본적지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의 지역구인데 민주당 내에서도 경쟁자들이 있어 경선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곽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태로 국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시민 4천여 명을 모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바 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장남인 노재헌 변호사에 대한 민주당 영입설도 나왔습니다. 노 변호사가 지난해 8월과 12월 5.18 민주묘지를 찾아 사과한 것을 두고 역사와의 화해 차원에서 광주 출마가 고려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는 사실 무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재 영입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교란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가짜 뉴스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설문 문항을 편향되게 설계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이유로 KBS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한국당은 KBS 사장과 여론조사를 실시한 업체를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보도에 이태희 기자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KBS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자기 반성 없이 정부 발목만 잡는 보수야당에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설문 문항이 편향됐다는 이유입니다. 수신료 가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여론조사를 하는 상황이 작금의 공영방송이. 한국당은 응답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선거법 108조 규정을 들어 KBS를 고발할 예정입니다. 한국당은 KBS가 공영방송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친문 뉴스는 전면에 배치하고 80년대 땡전 뉴스의 버금가는 땡문 뉴스의 귀환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국당은 비례한국당에 전화를 하면 자유한국당 안내가 나온다고 잘못 보도한 MBC도 고발할 방침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들의 보도가 편향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집단 발생한 폐렴으로 60대 남성이 숨지면서 사망자가 모두 2명이 됐습니다. 중국 국경을 넘어서 태국과 일본에 번지고 베트남과 싱가포르 등에서도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서 확산 방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으로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우한 당국은 69살 남성이 폐렴 발병 후 보름 만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선 41명이 폐렴 확진을 받았고 이 가운데 5명은 중태입니다. 우한 폐렴은 국경을 넘어 태국과 일본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모두 우한을 방문했던 중국인들입니다. 我が国で初めて武漢市への滞在歴のある方1名に関し新型コロナウイルスが陽性であることが確認をされました。 베트남과 싱가포르에서도 우한을 거쳐온 사람들이 의심 증세를 보이고 있어 해외로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보건기구는 우한 폐렴의 사람 간 전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They cannot exclude the possibility of limited human-to-human transmission, and this is their conclusion at this stage. 특히 중국의 설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인구 대이동이 예상되면서 인접 국가들은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我们将密切关注，按照国家规定，做好运输环节相关的防控工作。 질병관리본부도 설 연휴 중국 입국자 증가에 대비해 비상 방역 근무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1888년 문을 연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호텔부터 근현대 호텔을 몸으로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이루라 기자 리포트 보시면서 시간여행 떠나보시죠. 근대화와 함께 시작된 호텔 문화. 고풍스런 빨간 카펫이 깔린 로비를 시작으로 바, 연회장, 객실 등 현대미술가 50인이 각자 해석한 호텔 공간이 펼쳐집니다. 멋쟁이들의 필수 공간인 이발소. 이발사의 섬세한 가위질로 당시의 느낌을 살린 복고풍 헤어스타일로 변신합니다. 한 번도 이런 경험은 없었는데 그래도 저 개성을 보여주면서 객실로 올라가는 길엔 모자와 앞치마를 정갈하게 차려입은 종업원이 조용히 걸어가고 오, 김영수 고객님! 머리 길이가 길고 오셨는데 갈색 코트와 오, 김영수 고객님! 알겠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상류층을 대했던 3인 1조 벨보이들의 서비스는 극진합니다. 뭐니뭐니 뭐니 해도 호텔의 목적은 편안한 숙면. 어두운 조명 아래 100여 개의 침대들이 층층이 쌓여있는 공간에선 매트리스의 촉감을 만끽하는 사이 졸음이 밀려옵니다. 저는 근대 호텔을 경험해보지 못했었는데 이 전시를 통해서 근대 호텔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현대화가 되게 모던하게 잘 된 느낌이 들어서 너무... 사교의 장이자 다양한 문화가 탄생하는 호텔. 네, 이렇게 호텔 곳곳을 체험하고 체크아웃을 했는데요. 비용은 공짜입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에서 말춤을 추는 이 아이 기억하실는지요? 리틀싸이로 불리며 사랑을 받았던 7살 황민우 군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베트남 사람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들이 나돌았죠. 어린 민우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문태종, 문태영 형제는 지난 10년 한국 프로농구를 빛낸 스타입니다. 아버지는 아프리카계 미군이었고 어머니가 한국인이었죠. 유럽 리그에서 활약하던 형제가 고액 연봉을 포기하고 한국에 왔던 이유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막내를 하며 아들들을 키우면서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차별받고 살지만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테니 참고 노력하자고. 두 형제는 어머니 가르침대로 말수 적고 겸손해서 바른 생활 형제로도 통했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나란히 MVP가 되던 날 어머니가 기쁜 나머지 가슴속 응어리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 차별이 심했다. 우리 애들한테 눈길만 나쁘게 줘도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계 농구 국가대표 라그나가 지난 8년을 참고 참다 자신에게 오는
SNS 메시지들을 최근 공개했습니다. 역시 입에 올리지 못할 비하와 욕설이 많았습니다. 그는 날마다 이런 메시지를 견뎌야 한다. 아내와 딸까지 욕하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는 2년 전 한국 국적을 얻어서 개명까지 했죠. 마약도 총도 없고 가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한국이 좋다. 아내가 더 한국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안으로는 힘겹게 고통을 사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는 한국인에게 가해지는 인종차별에 분노하지만 때로는 그 못지않은 차별을 서슴지 않는 이중성을 발견합니다.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흑인이 앉았다는 책에 실린 사파입니다. 피부색 짙은 사람이 지하철을 타면 옆자리 사람들이 슬금슬금 떨어지 않거나 다른 데로 가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아예 서서 간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 크레파스에서 살색이라는 이름이 사라진 지가 벌써 20년이 돼갑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살색에 편견이 도사리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그 예리한 칼날이 오히려 우리를 겨누고 있는 건 아닌지 참담한 마음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1월 17일 앵커의 시선은 참담합니다. 였습니다. 주말에는 날씨가 다소 굳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눈이나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은 동해안 지역에, 일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예상됩니다. 특히 토요일인 내일 눈이 제법 쌓일 걸로 보여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공기도 좋지 않겠습니다. 내일은 중서부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고 일요일은 스모그까지 유입돼 전국이 나쁨 단계로 예상됩니다. 외출하실 때 마스크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6도, 강릉 8도, 대구는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먼 바다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17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